한국예술예술단의 궁중 건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민가에서 추던 건무 역할은 끝이 무딘 고통의 칼이었는데요. 순조 임금의 아들 효명 제작께서는 칼과 손잡이가 분리되는 검을 만들어 보다 역동적이고 화려한 춤사위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창경궁 고궁음악회 효명 제자의 춤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여창가게 임상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창경궁 고궁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곳 창경궁은 주로 왕제비와 왕비가 거처하던 국이라 크고 작은 내신년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은 신정왕으로 더욱더 유명하신 효유왕 대비의 41, 망호를 축하하던 그때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효유왕 대비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홀로 긴 인생을 사셨는데요. 먼저 생을 마감한 사랑하던 그 남편이 바로 예약의 왕자 효명 제자입니다.